this night filled with AI song. Techno beats that will steal your heart. Eyes shining like twinkling stars. In the rhythm of AI, we're one. Dreams of computers, breath of networks, messages carried in beats between virtual and real. A world crafted by the touch of AI. This night you've created will be forever remembered. AI 밥상 차렸다. 숟가락 들고 밥등 모이라. 가시나이. 깜짝 놀라셨죠? 가시나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챗GPT에게 입력을 하니 이렇게 뚝딱. 아,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이제 곧 상용화될 골뱅이, 아니 소라, 한번 볼까요? 어제 오픈AI사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죠. 바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프롬프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말하는 대로, 즉 글을 쓰는 대로 그대로 동영상이 출력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디테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글 쓰는 대로 이미지로 생성되는 것도 바로 엊그제 일인데 이제 동영상 시대가 성큼 다가왔어요. 우리가 상상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들려면 지금까지는 직접 촬영하거나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빌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웹상에서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와, 정말 카메라들 들고 촬영한 것 같죠? 가시나이에 같이 가득한 가슴에 날개를 펴고 희망의 씨앗, 소망의 씨들을 뿌려 만남의 상상 이상의 비상을 꿈꾸며 그 꿈을 넘어 우리 다시 꾸밈 없이 영상 개시. 물론 아직 완벽히 상용화된 게 아니라서 이런 물리적인 오류도 있지만 그게 아니로서라도 정말 획기적인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여러 단계와 연구를 거쳐 지금까지 발전해왔다는 건데요. 채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게 놀랍네요. 해상도와 가로, 세로, 종횡비로 변경할 수 있고요.
OpenAI사의 이번 발표가 놀라운 게 또 뭐냐면 비디오의 시간을 앞당기거나 뒤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확장한 비디오를 리버스하면 결국 결과는 떳떳해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무한루프 비디오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기존의 사용자의 비디오를 입력해서 그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두 개의 비디오를 입력하면 그 비디오와 비디오 사이를 마치 몰핑 효과처럼 연결하는 비디오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드론이 나비로 자연스럽게 변한다거나 바닷가에 있는 건물을 자연스럽게 눈이 오는 미니어처 배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이구아나를 열대에 새로 변환시키기, 오래전 건물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미래 도시로 연결되도록 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밖에도 연구 과정에서 개발자가 미처 예상 못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개발 속도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영상 잘 보셨나요?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미래에는 이 인공지능 AI 툴을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지 않는 자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마시고 부지런히 가시나의 영상 보고 배워보세요. 저도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정보와 강의로 찾아뵐게요. 언냐 오빠야, 구독 좋아요는 내리인기라. 이상 가시나이였습니다.